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5번째 함께하는 이루삼 12월 2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그 유명한 토저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물러나 고요한 자기만의 시간을 찾는 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로 바쁜 사람보다는 고독한 사람을 먼저 찾으실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죠? 각자가 자기 일로 바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요삼하기 너무 바쁘십니까?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기 너무 바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해도 시간을 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시간을 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수많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헌신은 어떨까요?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려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성경책 가져와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나를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운동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배울 때는 먼저 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탁구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주 잘 치는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것을 아주 어렸을 때 잘 써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커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옆에 탁구장이 있어서 같이 일하는 교육자들과 같이 탁구를 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관장님이 내가 하는 탁구가 그게 아니라는 듯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계속 바꾸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미 내가 하는 방법으로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 탁구를 계속 배우려니까 뭔가 내가 이때까지 해놓은 자존심부터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가 했던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하려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고치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꾸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안에서 거부감이 들지요. 아닌데,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변화하는 것보다 그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힘이
내 안에서 더욱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은 알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침이 참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아마도 원수로 인해서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 병까지 얻은 상태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지혜롭냐? 그 지혜로운 모습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는 헛된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자기의 의로움을 아무리 말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도 않고 의로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마치 운동할 때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코치가 보면 아니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쉽게 자기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고 또 악하게 말하고 격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자신을 강하게 강한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심한 말로 스스로 힘이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뭐 동파라서 그렇지만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독하고 격한 말로 위협하고 으름장을 놓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스스로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그의 성숙한 믿음의 경륜을 볼수 있는데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봐야 죄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잠잠합니다. 사람 앞에서 입을 열어봐야 악인이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서 덤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입에 스스로 재갈을 먹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인생의 약함과 헛됨을 압니다. 그렇게 입으로 재갈 먹이고 조용하려고 하지만 속에서 치미는 화와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3절,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야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스스로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악한 생각을 품다가도 인생이 덧없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돌이키고, 복수를 꿈꾸다가도 자기의 인생이 복수로 가득 차기에는 너무나 짧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죄짓지만 우리 인생이 약함과 헛됨을 알때 비로소 더욱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약함을 알게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살수 있으며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3절,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운동하는 얘기를 했지만 좋은 코치가 오면은 이전에 했던 나의 습관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방식들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요. 바른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미련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빨리 가는 것 같은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이 멀고 긴것 같아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라. 하나님을 답으로 알라. 다시 한번. 입을 다물라.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라. 하나님을 답으로 알고 구하라. 이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연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할 때, 먼저 헌시,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다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바라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깊이 더 나아가는 그 30분, 적어도 30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